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다육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며 열심히 골라보았네요. 저희 아이들 예쁜가요? 다육이는 참 종류도 많고요. 이쁜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싼 가격에 다육이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다육이를 좋아하셔서 매니아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꽤 이런 지금 이 아이들도 고가로 구입을 하셨답니다. 자, 이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아이를 정말 사고 싶었어요. 구감용. 아프리카 식물이죠. 뭐, 물주기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오면. 뭐, 춘추영,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매장을 해보니까요, 봄, 가을에 분갈이 하시고, 봄, 가을에 물말 관수를 많이 늘리시고, 여름, 겨울에는 단수를 하시면, 아이들은 무탈하게 크더라고요. 이 구감용, 이 알뿌리 상태도, 꽤 사이즈도 괜찮아요. 자, 자를 한번 대볼까요? 이 정도 사이즈고요. 잎도 이렇게 수영이 너무 예쁘죠? 제가 특별히 사장님한테 이렇게 잎도 이렇게 예쁜 수영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구감용 비싸서 키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지금 가격이 저렴할 때 선택해서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감용 25,000원입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예쁜 원종 모건 뷰티. 정말 꽃이 예쁘니까. 가격도 8,000원이면 적당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세요. 원종 모건 뷰티 8,000원이고요.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토스카 넬리. 저도 이 아이가 없어서, 구입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렇게 꼭지점을 이거 발톱을 보니 물들면 예쁘겠어요. 토스카 넬리요. 2만 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몽블랑 요 아이가 정말 환엽성을 해서 정말 예뻐요. 요 아이 8천 원입니다. 요 아이 구입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이 저렴하니 잘 나왔어요. 멜로 포르미금. 아, 저도 이 아이는 지금 처음 접해보고 너무 예뻐서 찜콩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려고 이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실물이 더 예쁘네요. 예전에 좀 비쌌죠. 지금 가격이 좀 내린 상태예요.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금품종, 선인장에서도 금품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사셔서 구입하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멜로 포르미금. 이름도 어렵네요. 2만 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보카사나. 보카사나는 이 아이가 좀 너무 재밌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돼지코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참 예뻐요. 요 아이는 지금 실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가 내린 건 아니고요. 제가 입고할 때 보니까는, 지금 약간 이렇게 쭈글쭈글한 기가 있죠? 봄에 탄력을 받을 거예요. 보카사나 25,000원입니다. 홍옥, 이건 모둠을 한 거고요. 분은 별도고요. 요 아이는 홍옥 모둠은 15,000원이에요. 봄에 여러분이 이 아이를 구입하셔서 따글따글하니 붉은 빛을 원하시면 요 아이를 선택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홍옥 15,000원, 분은 별도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멋진 홍치아 철화. 가격은 13,000원. 요 아이는 지금 제가 한 박스를 들고 왔는데요. 요 아이는 그냥 아이들이 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물들면 정말 빨간 하니 너무 예쁘죠.
홍치아 생얼은 없더라고요. 홍치아 이렇게 포트분에 있는 생얼도 참 예쁜데. 홍치아 철아 13,000원입니다. 아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네티즈야 철아. 요 아이는 합식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 분은 5,000원입니다. 저도 한번 가격을 봐야겠는데. 홍치아 이거 철아 모두며 36,000원이에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굳혀져서 이 분에서 예쁘게 크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홍치아 철아 36,000원 모둠입니다. 모둠 한몸 아니에요. 그리고 분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설명을 해드리죠. 파스텔 철화. 아, 수영도 예쁘고 생얼과 철화의 조합이 너무 아름다운 파스텔 철화. 이 아이는 13,000원입니다. 흔하지만 멋진 아이. 아악무죠, 아악무. 이 아이는 키우실 때좀 주의할 점이 조금 추위에 약해요, 아흥무가요. 그래서 한겨울에 뭐 30도, 영하 몇 도라고 해야죠? 영하 10도, 5도. 그래도 안전하게 한 5도에서 7도 이상 내려가면 잠깐 그 베란다에도 위험해요. 그냥 그 거실에다 좀 놔두세요. 추위가 가실 때까지. 추위에 좀 약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앙무 모돔은요, 모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분 가격은요, 7,000원이에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잘 나가는 품목이에요. 레이첼 철화, 레이첼 철화죠? 레이철 철화. 발음도 안 되네요. 요 아이도 두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찜콩하셔서 가져가셨어요. 굳혀지면 참 멋진 아이죠. 이렇게 쌀때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이철 철아, 네이첼 철아, 16,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쭉 보세요. 예쁜 다육이를 이렇게 보시면 힐링도 되고 우울한 마음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머, 방울복랑을 손께 안에 시켜드렸네? 방울복랑 금이에요. 이번에 입고 된 아이인데요. 새끼가 3마리인가 4마리가 달렸어요. 제가 분홍색으로 들은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요 색깔이 없어. 방울복랑이 원래 금이요. 두 가지 색깔이잖아요. 지금 이 색깔이 제가 없어서 얘는 입고를 했어요. 방울복랑 금 3만 원입니다. 금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뿌리도 잘 내렸고요. 군생으로 키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쁜 아이들 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쁜 아이들 구경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찡콩 날려주시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은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해주실 거죠?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